편히 잠들게 할지어다. 목사님이 죽어가는 사나이에 참회를 들어주게 되었답니다. 당신은 이제 주님의 품에 안겨 편히 쉬게 될 것입니다. 생전에 잘못한 일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가셔야 합니다. 난 잘못한 거 없구만요. 거짓말한 적 없었습니까? 죄를 범한 일은 없었습니까? 어떤 스캔들을 일으킨 일은, 싸운 일은, 살인은, 사기는, 도둑질은? 목사님, 미안하지만 난 어려서부터 퀴즈에는 형편없이 약해요. 그런 수수께끼 내지 말고요. 그만하세요. 그러네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수수께끼로 들리지 말고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찬양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어요. 라비돌에서 우리 강희준 집사님이 가든 파티로 우리 전 교역자를 대접한다고 해서 그래서 초청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날 아침부터 비가 쏟아졌고 목요일도 왔고 날씨는 찌푸렸고 이거 비가 오면 무슨 가든 파티가 되겠나, 그래서 비가 그쳐야 될 텐데 하고 기도하는 마음 가졌는데 갔더니 날씨가 구름 기둥으로 쫙 가려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대받은 가든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지배인님이 오더니만, 목사님,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셔서 날씨가 이렇게 좋은가 봐요. 그래서 아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근데 조금 있으니까 빗방울이 몇 개씩 떨어진다고 그래요. 난 못 느끼는데 아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분이 분명히 조금 전에 와가지고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목사님이 오시니까 이 가든에 비가 안 와가지고 손님 치를 수가 있는데, 이거 만약 비 오면 그분이 조금 전에 했던 얘기가 꽝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뭐 천막을 준비하고 이제 야외니까 그런다고 그랬는데 비 안 올 겁니다.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늘 봤어요. 하늘은 잔뜩 찌푸렸더라고요. 아니 걱정 말라고, 비 안 올 거라고. 근데 진짜 비가 안 왔어요. 만약 비가 왔으면 그 지배인이 목사님 와도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되면 이거 완전히 체면 부기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나는 멋쟁이야.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하여튼 꼭 나를 중심으로 역사하는 것 같아서 내내 자부심이 생긴다니까. 성가대 할렐루야. 목사 우습게 여기 깔보지 말고 날씨까지도 받쳐주신 하나님인데, 그래서 체면 세우셨네. 오면서 참 하나님 감사하다고, 만약 비 왔으면 그 지배인이 생각할 때 목사님 뭐 목사님 와가지고 날씨 좋다고 했는데 금방 비 왔다고 그러면 이건 무슨 체면 망신이냐고,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차 안에서 왔어요. 하기는 강희준 집사님이 근사하게 식사 대접했지만 우리 덕 본 거예요. 우리가 가서 그날 손님들이고 꽉 테이블마다 찼는데 만약 비 와서 봐요, 전부 쫓겨 들어가가지고 실내로 가느라고 난리 날 텐데. 그래서 주의 종 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만 되느냐?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유목사처럼 그런 믿음 가지고 당당하게 행하면 그 믿음 모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받쳐주세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0절에 보면 너로 인하여 여호와 이름이 불리는 걸 보고 만민이 너를 두렵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는 권위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는 용권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면 함부로 누가 씹지 못해요. 못 건드려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순간순간 그리고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어로 알파벳, 우리는 시간시간마다 히브리어 알파벳 몇 번째 문장인가
이 여덟 번째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헤트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지경이에요. 도저히 믿음을 지킨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리고 대적들이 막 올가매는 것처럼 압박을 가하고 위협을 가하고 환경적으로 매이고 도무지 믿음을 지킨다는 게 여간 어렵지 않았지만, 그러나 나는 끝까지 주의 율례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되도록이면 믿음의 친구들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율례로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내 인생 가는 길을 안내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처신하느냐, 이 시인은 어떤 경우에도 주의 법을 잊지 않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가 믿음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을 겁니다. 더군다나 오늘 같은 날 많은 분들이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뭐 우리 교회는 워낙 기본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지장은 있어요. 그래서 휴가니까 휴가 즐긴다고 해외 간 사람도 있고 시골 간 사람도 있고, 어저께도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카니발 뒤에 시트를 다 띄고 있대요. 거기다 텐트하고 다 주워 싣고 지리산 가야 되는데 그래도 주일은 지키고 갈 거거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착해라 그랬어요. 아마 오늘 예배 마치면 오후에 달아날 겁니다. 그래서 지리산 계곡에 가서 시원한 데 가서 이제 여가를 즐기면서 휴가를 보낼 텐데, 이때만 되면 사람들이 괜히 마음이 들떠가지고, 휴가 우리 손녀 치유도 보니까 수양관에 잠깐 가는데 거기 이렇게 휴가, 이게 휴가 온 거다, 수양관으로 하루 갔다 오는데, 그랬더니 수양관이라고 안 하고 휴가 왔대, 휴가. 제가 그만해도 요새 어른이나 애나 정말 휴가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사회적 환경이라든가 시대적 환경이라든가 이 모든 면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게 여간 어렵지 않아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위협이 있어요. 유혹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중에도 주의 율례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오히려 밤중에 주님의 율례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이렇게 나와요. 너무너무 힘들고 견디기 어렵고 믿음을 지탱하기조차 힘겨운 상황에서도, 또 대적들이 자기를 위협하고 위험 속으로 몰아넣는 이런 상황에서도 그가 한 일은 밤중에 주님의 율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들 같으면 밤잠이 오겠습니까? 지금 시인도 밤은 기뻐가는데 잠이 잘 안 오는지도 몰라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어떻게 하면 이 대적들을 보복을 할까? 이런 거 궁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 받으시려고 불렀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나름대로 책임이 있어요. 책임. 책임은 의무와도 같은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자기에 주어진 임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데요. 목회하면서 참 아쉬움이 많고 안타까울 때는 이런 때입니다. 집사 같은 장로님들 만날 때, 또 집사 같은 권사님들 만날 때, 이런 때는 너무 안타까워요. 명색이 장로고 권사고 교회 중직이라고 그러는데 수준은 집사밖에 안 돼. 그런데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될 때는 어떤 때냐? 장로 같은 집사님 만날 때, 권사 같은 집사님 만날 때, 종종 이런 사람들이 위로를 줘요. 오늘도 이부성가대하고 내려갔습니다만은 어저께 성삼체 집사님이 기아 자동차 근무하는데 껐덕껐덕 오더라고요. 저기. 그래서 오 집사님, 그래서 어쩐 일로 그랬더니 아예 뭐 교회 뭐 도울 일이 없나, 설거지라도 하려고 온대요. 아 보니까 점심 먹고서 글쎄 그 많이 쌓여 있는 설거지 앞치마 딱 두르고
그래서 설거지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장로 같은 집사야. 장로. 양심적으로 어떻게 해? 장로 같은 집사입니까? 권사 같은 집사입니까? 아니면 집사 같은 장로 권사입니까? 우리의 책임이 있는데 이 책임 잘못하면 창피한 거예요. 창피해. 체면 구기는 거예요. 망신이야 망신. 옆 사람 쳐다보고 제가 시키는 대로 옆 사람 보고 한번 해보세요. 집사 같은 장로 되지 말고 집사 같은 권사 되지 말고 장로 같은 집사 되고 권사 같은 집사 됩시다. 이게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이게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어느 날 선우선 장로님이 천국에를 갔대요. 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우선아 너 장로노릇 하면서 참 고생 많았지. 수고했다. 어서 오느라 그래. 환영을 하더래. 너 오늘하고 배도 고플 텐데 밥이나 먹고 가자. 그래서 가보니까 중국집이더래. 그 식당 안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선우선 장로보다 먼저 온 조진수 집사가 짜장면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앉아가지고 잔뜩 기대가 된 겁니다. 조진수 집사가 짜장면 먹으면 선우선 장로는 그래도 팔보채 정도는 주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잔뜩 기대를 하고 앉았는데 한참 뒤에 음식이 나오는데 또 짜장면이 나온 거야. 그래서 선우선 장로가 열받았어요. 아, 예수님 좀 심한 거 아닙니까? 한 명색이 내가 그래도 장로였는데 어떻게 저 조진수 집사도 짜장면 주고 선우선 장로도 똑같이 짜장면 줍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우선아 잔소리 말고 먹기나 해라. 너보다 먼저 온 유목사는 짜장면 배달 갔다 그러더라. 짜장면 배달들 안 가려면 잘해. 여기 짜장면 배달 안 가려면 똑바로 하라고. 똑바로 책임을 잘 감당해야 돼. 목사라고 그래서 무슨 특별 음식 먹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자리 앉는 것도 아니고 장로 권사라고 그래가지고 1등석 앉는 것도 아니에요. 역할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역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지금은 좋은 사람이 없는데 2부 시간에는 아주 전매 특허 받은 분이 꼭 있어요. 더 깊이 얘기하면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분의 그 인격을 존중해서 깊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는 분은 다 압니다. 그래서 난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가 설교를 잘못해서 자나요? 그랬더니 내가 오늘도 화면 보고 유심히 봤더니 설교는커녕 그 전부터 자고 있더라고. 아예 내 책임은 아니더라고. 저는 그래서 어느 교회 총알택시하는 김 집사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보니까 다른 사람은 다 천당 가도 이 김 집사는 못 갈 것 같아. 거기 김 집사 말고. 왜 그러냐면 매일 밤 총알택시 하면서 사람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천당 못 갈 거다 그랬는데 목사님이 천국 가보니까 그 김 집사가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 이런 사람이 천국을 다 왔습니까? 그랬더니 왜? 뭐 어쨌길래? 그래. 이 사람 직업이 뭔지 압니까? 뭐 했는데? 총알택시 기사였습니다. 그래 어쨌다는 건데 이 사람이 매일 밤 사람들을 태우고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유목사야 너보다 낫다. 너는 예배 시간에 설교하면서 사람들 잠재웠지만 이 김집사는 최소한 사람들 긴장시켜가지고 잠은 깨웠다 그러더래. 그래서 나는 이 유머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그분을 한번 화면으로 저기서 봤어요. 언제부터 자나? 이게 혹시 설교 때 자면 내가 총알택시 김집사만도 못하니까 잔뜩 긴장을 하고 왔는데 아, 예, 그 전부터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내 책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 책임이 있어요. 가정으로 가정의 책임도 있고 어머니의 책임도 있을 거고 교회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로서의 책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본분,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할 때 아름다운 것이지 그 소임을 다 못하면 지저분해지는 겁니다. 추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더위에 이 아름다운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또는 가정이나 사회에서나 어디서나 여러분의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나의 분깃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전심으로 은혜를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인은 내 재주로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는 안 되니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57절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니. 여기서 나의 분깃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호와는 나의 전부입니다. 여호와는 내 생의 전부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시편 16편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앞날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분깃을 하나님이 지키신다. 우리 교회도 이 나라 이 백성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의 분깃이라고 하는 나의 생의 전부라는 얘기예요. 여호와가 전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라고 고백되어지기 때문에 여기 와서 지금 이렇게 뭐 여기가 시원하지. 이렇게 시원한 데서 부채질하는 분은 그분은 갱년기예요. 갱년기는 아무리 시원하게 해도 소용이 없어요. 갑자기 더웠다, 갑자기 춥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그렇게 해야지 그분들한테 맞췄다가는 다른 분들이 동태가 돼버려요. 이거보다 더 세게도 할 수 있지만 너무 세게 하면 냉방병 걸려요. 그래서 이 시설에서 얼마든지 여러분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면 여기 제가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막 받고 이런 데도 땀을 흘린다는 건 이게 온도가 상당히 시원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더워서 지금 부채질하는 분들은 그분은 체질이 문제거나 아니면 갱년기거나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붙이세요. 붙이세요. 그럼 우리가 여기 왜 왔느냐. 하나님이 당신의 분깃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나온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나의 생의 분깃입니다. 내 삶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신명기 32장 9절에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라고 선언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는 나의 삶의 전부요 나의 가장 귀한 기본적인 재산입니다라고 선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온전한 성도는 하나님 외에는 더 요구할 것이 없으며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누리는 최고의 은총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분과 함께하면 그분은 나를 잔잔한 물가 그리고 푸른 초장 이런 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뭐 돈을 넉넉하게 주고 사회적 지위를 높여주고 몸이 늘 건강하고 이래서 부족함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관의 전환 속에서 행복의 가치가 달라지는 행복의 조건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지 않은 불신자들은 돈이 많아야 행복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야 행복하고 인물이 잘나야 행복하고 좋은 거 먹어야 행복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거 가지고 행복이 좌우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은혜 나를 지옥 갈 자리에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나같이 부족한 것을 주의 자녀 삼아주신 이 은혜 생각하면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만족함 기쁨이 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이 은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래 예수 믿을 맛이 나요. 이래 신앙생활 하는 맛이 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분깃으로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가 너무나 황송하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전부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전부로. 시인은 58절에서 주 안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기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아야 초월적인 신앙을 갖게 되고 은혜 받아야 초월적으로 생각하지, 은혜 받지 못하면 보여지고 판단되어지는 거 이런 것 가지고 좌우돼요. 기분이 거기 따라서 업됐다가 다운됐다 이렇게 된다. 업다운이 심해. 그런데 은혜가 받아서 은혜가 충만하면 그런 거 상관이 없어. 몸이 좀 불편해도, 돈이 좀 부족해도, 인물이 좀 못났어도, 애들이 좀 말썽을 잠시 부려도 그런 것 때문에 한숨 쉬거나 원망하거나 탄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뭔가 더 좋은 미래를 주신다고 하는 이 기대와 소망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고, 이게 믿음의 힘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말씀하시. 지금 말씀하신대요. 지금 여기서 이 예배 시간에 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대요. 뭐라고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두려워 말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그리고 지명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막 지명해서 하나님께서 불렀다는 겁니다. 그냥 뭐 싸잡아가지고 떼거리로 부른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하나님이 지명했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기로.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장중에 잡힌 받기만 하면 빼앗아갈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공격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해할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내 것이.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은 내가 물 가운데 지나가도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하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나가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 하나님이 안전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물과 불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하는, 상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할렐루야. 사랑한대요. 시편 121편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는 자인데 우리의 그늘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요새 삼복더위 얼마나 더워요? 그늘만 가면 그래도 견딜만해요. 그늘, 그늘의 고마. 이렇게 힘들고 위협적이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시인은 하나님께 구하는 자세가 전심으로 구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해야 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타락한 죄인인 우리를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게 전심이에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고, 이게 전심으로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원하시면 아멘합시다.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면 하나님 은혜 주세요.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살려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며 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이 목이 이렇게 마시간 것도 금요일날 전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전심으로. 그러니까 이거 탓하지 마세요. 아, 우리 목사님이 기도원 집회 이상으로 뜨겁게 저렇게 인도하다 보니까 목이 맛이 갔구만. 그래도 어디 들리죠? 안 들린 사람은 뭐 그건 뭐 청각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니까 알 수 없지. 두 번째는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위급할 때 도움을 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핑계하거나 게으름 피우지 말아야 돼요. 어쩜 사람들 왜 그렇게 이유가 많아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기도 좀 하셔야 되죠. 아이고, 목사님, 제가
몸이 약해서, 아유, 좀 어떻게 신앙생활 좀 헌신 좀 해야죠. 목사님, 제가 너무 바빠서, 그러면 안 바쁘게 해주는 게 상책이지 않겠어요?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안 바쁘게 해주세요. 그래서 직장도 잘리게 해주시고, 사업도 쫄딱 망하게 하시고, 아주 아무것도 할 일 없어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래요? 오히려 바쁘면 더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일할 일자리가 있고 사업이 잘 돌아가고 이러면 감사해서라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무슨 핑계,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아요? 자꾸 우리는 핑계를 대요. 게으름을 피웁니다. 오히려 신속히 지키고 또 다른 일이 없을까 하고 사모하는 열정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악인의 올무와 그물과 같은 덫이 있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헤쳐나가야 할 겁니다. 여기 59절의 말씀은 회개하는 내용이에요. 자기를 돌이켜보니까 내 행위를 살펴보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회개. 회개는 지체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생각나면 바로 회개해야 돼요.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해서 다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 노예처럼 가서 돼지 먹이는 지엽여기를 먹으면서 연명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아버지 집의 종들도 나보다는 낫다. 차라리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되겠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게 회개예요. 저 세상으로 갔던 둘째 아들이 방향전환 180도를 돌아서 아버지께로 향하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 듣고 그리고 양심의 가책받고 성령의 깨우침 받아서 회개하는 게 뭐냐? 세상으로 죄악 세상에 갔던 사람이 방향전환 180도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이게 회개예요. 회개. 깨닫고 고치는 겁니다. 회개하면서 돌이킬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핑계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바른 모습이에요. 이렇게 참여하고 반성하는 노력이 경건을 유지하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인격과 접촉할 때 말씀을 접촉한 자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찔림도 옵니다. 책망으로도 옵니다. 위로로도 옵니다. 아픔으로도 오고 막 이러면서 이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어요. 여기 강단에서 드는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 각 사람 상태대로 반응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지만 어떤 사람은 책망의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고 어떤 데는 양심의 가책이 와서 회개의 말씀을 들기도 하고, 이게 듣는 사람에 따라서 심령 상태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음식을 먹어야 사는 것 같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말씀과 접촉을 해보니 죄를 깨닫게 되었고 즉시 회개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말씀에 내 행위를 비춰보니까 죄가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유되지 않고 핑계되지 않고 나는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지만 환경이, 상황이, 시대가 이런 거 핑계되지 않고 즉시 회개했다는 거예요. 즉시. 여러분, 회개는 즉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를 알았으면 미루는 게 아니에요. 바로 회개하세요. 오늘 여기서 회개해야 돼요. 이 깨달음, 양심의 가책이 있는데 아이고 내가 금요 기도회 때 와서 회개하고 가야지, 그게 아니에요. 지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갑자기 주여 내가 잘못했어요, 이런 죄 됐어요, 그러지 말고 그냥 마음속으로 회개하면 돼요. 주님하고 여러분 단둘이 비밀스러운 기도를 드리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 오늘 말씀 듣고 보니 저에게 들려지는 말씀이요 주의 음성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그냥 마음속으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옛말에 쇠는 달았을 때 때려야지 식으면 늦다는 속담이 있어요. 대장장이가
쇠를 팍 시뻘게 달아가지고 그때 두드려서 자기가 원하는 모양들, 도구를 만들어요. 이게 식어버리면 아무리 때려도 안 되는 거예요. 쇠는 달았을 때 치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에서 은혜 임할 때 그때 회개해야지. 이건 미루고 뭐 핑계대고 나중에 해야지. 그러면 죄는 누적이 돼요. 그냥 계속 쌓여가지고 심령이 어두워지고, 어두워지다가 심령이 아주 완악해지고, 완악해지다가 강팍해져요. 때려도 이게 감각이 없어. 반응도 없고. 이게 무뎌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심령이 무뎌있는 상태. 이건 어느 직분을 가졌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심령이 무뎌지면 감각이 없어져요. 영적 감각이 무뎌져 버립니다. 반응이 없어져요. 혹시 여러분은 그런 지경은 아닌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로마의 벨릭스는 말씀을 듣고 심판을 두려워하면서도 미루다가 망했고,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는 바울은 사명을 받았을 때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바로 실천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종종 받는데 성령이 감동할 때는 지체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결행하는 거예요. 바로 행동해야 돼. 그래야 복이 오지. 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도 자꾸 지체하면 복이 안 와요. 마귀가 역사해. 마귀가 개입을 해가지고 우리 마음을 살랑살랑 흔들어 놔요. 그래서 이것 생각하고 저것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러다가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그냥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하고 확신 주면 그대로 밀어붙이고 해야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망설이고 미루고 미루고 하다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부족하지만 이게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한다 싶으면 그냥 바로 해버려요. 바로 해버려요. 그냥 바로. 지금 저 4층에다가 미니 불장 다 만들어 놨어요. 어느 날 지난 월요일 날 요새 뭐 계단 오르는 거 이거 좋다고 그래가지고 4층까지 올라가면 8분의 수명이 연장된답니다. 내가 어저께 그 설치하는 거 물 대고 빼고 하느라고 왔다 갔다 최하 다섯 번은 올라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5, 8, 40, 뭐 줄여잡아도 한 40분 생명 연장됐어요. 열심히 계단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이 공간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 저녁에 올라갔다가 내 아내하고 저 5층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다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번뜩 생각이 났는데, 아, 이거 뭐 유아들을 위해서 유아 풀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여기다가 여름한철 와가지고 부담 없이 즐기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들한테 새벽 시간에 재정위원장하고 사무장 장로님하고 둘이 책임지고 빨리 인터넷 들어가서 그거 구매해가지고 설치하라고. 이게 일주일 걸렸어요. 대여주 지금 해놓은 겁니다. 해놨어요. 아까 모델로 제가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도 조그만에 왜 튜브 여기 목에다 달고 물방개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애 있잖아요. 그게 우리 두 번째 손녀예요. 일부러 오라고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모델이 있어야지 촬영을 하니까. 이야, 그런데 얘가 앞으로 장래 뭐 세계적인 수영선수가 되려는지 모르지만은 물방개처럼 얼마나 잘 노는지 네 발에 가지고 이러는데, 왜? 인간은 엄마 뱃속에서 양수 속에, 물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물에 놓으면 생리적으로 이 아이들이 물에서 이 적응을 잘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요. 또 그렇다고 또 애기들 너무 오래 놓으면 탈진합니다. 그냥 애기들은 그냥 몇십 분이다 또 끌어내놨다가 또 집어넣다 이래야지. 아이고, 잘한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도 못하고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곤란해요, 이거. 뭐 부모가 바보지, 바보가요. 바보 부모 만나면 애들이 고생을 해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감동이 왔을 때 즉시 시행해가지고 지금 거기다 만들어놨어요. 이거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시인이 나는 믿음 좋은 사람들을 동무로 삼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 믿는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는 거, 교회 와서 서로 만남을 통해서 신앙을 나누는 거,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이 하나로 저걸 만들어놓은 거예요. 유모차 부대들 위해서 애기들 밀고 그 조그만 걸 데리고 캐리비안 베이를 가겠어요? 그 비싼 데 가가지고 본전도 못 찾아요. 조그만 걸 데리고 가면 그 얼마 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수영장 가려면 큰맘 먹고 가야 되고 잠깐 놀기를. 여기 데리고 오면 유모차 끌고 와가지고 그냥 놀다가 이때 와서 팥빙수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그러면 교제도 해서 좋고 매상도 올려서 부르이웃돕기도 해서 좋고 또 시간 여유 보내서 아이들 즐길 수 있니 좋고 일석삼조인 거야 이게. 그래서 저거 해놨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거 착안할 때마다
나하고 같이 있는 스태프들은 괴로워해요. 일거리 만들어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짜증내요. 저 목사는 생각하는 거라고는 도저히 일거리만 만든다고. 이래서 나 안 들리는 그 사이에 막 뒤통수대고 얼마나 시부렁시부렁 거리는지. 그래서 내가 뒤에 머리가 좀 없는 거예요. 이게 빠져가지고.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역사하는데 성령의 감동이 올 때는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세요. 지체하지 마세요. 즉시 순종하세요. 그럴 때 축복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의 말씀으로 감사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삶 속에서 가족이나 이웃의 동의나 협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들의 협력이 없이도 행동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남편이나 아내가 믿음이 전혀 없다. 오히려 이 사람은 너무 세상적이다. 그런데 그 동의 구하려고 했다가는 불신앙으로 떨어져요. 이 대표적인 사례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예요. 이럴 때는 믿음 있는 사람이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 사이에 미식가들은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멀리까지 가서 먹는 즐거움을 만끽하지요. 그래서 시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돈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어디 맛있는 요리한다면 멀리도 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영적인 미식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향한 미식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시간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먹으려고 더 들으려고 이래야 살지. 그냥 주일날 와가지고 배 터지게 잔뜩 잡수고 그래도 일주일 내내 쫄쫄 굶었다가 또 주일날 와서 배 터지게 먹으면 과식해가지고 위가 늘어나서 위장병, 위궤양 걸려요. 위궤양. 정기적으로 먹어야 돼, 일정하게. 그래서 교회는 주일날 한 번만 오는 게 아니야. 저녁에도 오고 수요일날도 오고 금요일날도 오고 아멘도 죽으라고 안 해요. 아주 오고 그 다음에 새벽에도 오고. 왜? 그렇게 정기적인 규칙적인 영적인 식사를 해야만 우리 체력, 이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적인 미식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미식가. 그걸 위해서는 시간도 아깝지 않고 돈도 아깝지 않고 그저 이 안에 오는 게 이게 행복이고 이게 기쁨이고 이게 소망이고 이게 즐거움이고 이게 사는 맛이고 아멘하다가 조상이 죽었다며 거기. 그래서 63절에 보면 복음이 들어가면 주를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를 이루게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가면요 성도의 교제를 잘 이루어요. 자기 혼자 독불장군이 아니야, 외톨이가 아니야. 서로 연합해, 협력해, 서로가 사귐이 있어. 성도 간에 서로 교제가 있어. 그래서 애기 키우는 사람들 다 모이라고 내가 적어놓은 거예요. 애기 키우는 사람 지금 궁리하고 있습니다. 어느 공간을 또 활용해서 키즈 카페를 만들어 놓을까?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교회는 유아 복지에 대해서, 그거 뭐 어차피 우리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애기 낳을 것도 아니고 끝장났잖아요. 이제 뭐 그냥 아무렇게 굴려도 돼요. 그런데 애기 낳는 이 젊은 부부들은 하여튼 명성교회가 애기 낳는 사람들한테 배려한다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교회가 돼가지고 우리가 애기 낳자 그래서 그냥 뭐 애기를 막 낳아야 돼, 막 낳아야 돼. 지금요,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 최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나라가 그렇게 오고 있고, 며칠 전에 뉴스에 들어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금년은 출산율 최저의 해가 된다, 이런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보다 가장 애기를 안 낳는 해가 올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겁니다. 뭐 교회도 문 닫게 되고 나라도 문 닫게 되고 다 문 닫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애기 많이 낳도록 하여튼 이분들에게 배려를 최고 많이 해줘야 돼. 그래갖고 키즈카페 해줄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러면 이제 탁구장 없어집니다. 탁구 치는 사람들도 한 맺힐지도 몰라요. 그럼 뭐 그렇잖아요 장로님. 뭐 그만큼 컸는데 이제 뭐 애 낳을 것도 아니고 별 희망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애기들 낳는 사람도 유아 쪽에 그냥 우리가
유아복지를 많이 해줘가지고 그냥 우리 교회는 최고야. 아기 낳으면 장땡이야 막 이래가지고 그냥 아기를 막 낳게 이렇게 풍토를 만들어야 돼. 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장모님? 탁구 모실까 봐 지금 아주 불만이 많은가 본데 탁구는 그냥 돈 내고 하는데 저 가서 저 수원 탁구장 뭐 김용문 장로라는 이가 뭐 하는 데 있다는데 거기 가서 그냥 해. 거기 가서 그냥 성도의 교제,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와서 자꾸 모임을 갖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아이들도 자꾸 교회를 길들이고 어른도 교회를 가까이 하고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시인은 주의 율례로 가르침받아 인생의 사는 방법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주의 율례로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 찾게 갈급한 같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미식가가 되셔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에서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에서 길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라는 고백은 곧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를 선하고 안전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함께하는 한 내가 너를 지켜주기에 물 가운데 지나가도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은 너는 나의 것이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삶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삶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삶의 힘이요 능력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한 우리는 슬퍼하고 낙담하지 않고
한숨 쉬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소망과 기쁨과 감격의 삶으로 전환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